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해주신 커피 그라인더, 네, 커피 머신 메인보드입니다. 전원을 넣어도 동작을 못하는, 네, 그런 고장이 되겠습니다. 네,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계측기를 갖다 놓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멜로디나 사운드 말이죠. 그 다음에 또 전원이 들어갔을 때 LED 같은 청각적으로,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기를 꽂고 상태를 살펴보도록 합니다. 네, 그러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. 이럴 때 이제 전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열을 찍어보면 네, 이와 같이 발전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. 옆에도 하나 더 찍어봅니다. 이와 같이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전압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오토를 눌러서 체크를 하면 나오게 됐습니다. 네, 그 건너편에서는 이렇게 빤뜨던 노이즈가 있는지 디플이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입니다.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찍었을 때 노이즈가 있는지 디플이 있는지 이렇게 보는 과정이고요. 네, 전압의 높이가 다르죠. 전압의 높이가. 자, 이런 상태에서 조금 더 숫자로 보기 위해서 모드를 좀 바꿔서 살펴보게 되면 이쪽에 찍었을 때 여기는 이와 같이 5V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3.3V 출력 보내주는 거고요. 네, 보통은 이제 이거를 리액터 이렇게 인덕터 이렇게 표현하는데요. 네, 그 건너편에서는 발진하고 발진 건너편에서는 이렇게 전압의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잘 됐다는 거죠. 여기 보드, 기판상에서 마이컴이라든지 칩셋, 메모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전압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제품을 보내실 때는 안 되는 내용, 고장 증상 말씀해 주시면 나름대로의 대처 능력이, 점검 방법이 좀 빠르기 때문에 고장 증상하고 택배 송장에 보시면 연락처가 별표시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연락처, 왜냐하면 연락처를 박스에 적어놓는다 손치더라도 어떤 경우 송장에 덮어버려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연락처하고 고장 증상 잘 메모를 하셔가지고 포장 튼튼하게 안전하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